우선은 에어프라이기 가져가자. 원룸 대비 겁내 큰 에어프라이어. 자, 여기는 용이의 맥시멈 라이프 자취방. 엄청 작죠? 이번 달 말이면은 이사를 가야 돼서 조금씩 옮기려고요. 지금 가져가야 될 게, 이사 날짜에는 이 전신 거울 장, 그 다음에 이 빨래거리, 그 다음에 여기 요 화장대, 이렇게 열리는 요 조그마한 화장대, 화장실이 샤워를 하면 이 물이 튀기기 때문에 이 샤워 커튼을 처음에 왔었을 때 설치를 했었죠. 되게 웃긴 거는 이렇게 조그마한 자취방에도 화장실 뷰가 월드타워 뷰라는 거. 저기 멀리 월드타워가 보이죠. 원룸 이사하는 데를 예약을 해놨는데 가격이 너무 싸요. 이거 큰 옷장 도와주는 사람 한 명만 붙이면은 이 큰 옷장까지 옮기는데 6만원? 원래 5만원인데 원래 5만원인데 이거 큰 옷장 이거 무거우면 난 10만원 드려도 아깝진 않을 것 같아. 12-3년은 무사고니까 내가 하는 게 낫지. 나도 아니다. 무사고야 라고 말하려 했는데 아빠 차 사이드미러 뿌개 먹은 적 있어서 무사고가 아니네. 허접이네. 운전 경험도 많이 없는데 사이드 뿌신 경험은 있어. 이 동네가 사실 좀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는 언니가 여기 살아서 몇 번 많이 놀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깨끗하고 잠실보다 깨끗하긴 하지. 그리고 운전하기 뭔가 신도시라 서울이 아니니까 부담이 없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근처에 조정경기장이 있어서 간간이 산책 나가기도 너무 좋고. 근데 사실 산책 나갈까 궁금하긴 해. 석촌호수야 옆에 살았는데 석촌호수 한번 간 적이 없거든. 집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보고 한 번도 못 보고 끝나버렸어. 비밀번호 나 모르지. 바로 앞에 테라스에 테이블도 있어요. 치맥하기 딱 좋은. 따라따라따. 네. 우리 침 아직 안 갖고 왔는데 다. 오. 깔끔한데? 수납장 공간이 되게 잘 돼 있는 거. 일단 여기 뷰 한번 보자. 와. 높으니까 좋다. 최고층. 19층인데. 방충망을 살짝, 방충망 고정인가 보다. 안전 때문에 안 열린다. 일단 뷰가, 저기, 청년대방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이 또 있네.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네. 안 좋아하는 게 없잖아. 그건 그래. 망월천. 아, 망월천. 여기 완전 분위기. 여기 외국 분위기인데? 엄청 분위기가 좋네. 운동하시게 산책하기에 좋고. 과연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에서 짐을 내렸고. 너 누르고 있고 오빠가 날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내 생각도 그래. 왜? 벌레 시체. 뭐 이거? 오 마이 갓. 무당벌레. 왜 이렇게 큰 무당벌레야? 어딨어? 있어. 내 손목이 빨리 끊는데. 괜찮아. 냉장고도 다 했고 어느덧 밤이 되었고. 돈 주고 할 걸 그랬나? 보람 찾았나?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어. 아직 주방이 남았다고. 그렇긴 하지. 일단 너무 배고파갖고 뭐 좀 먹고 가자. 소고기는 왠지 소주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린 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 술 먹을 거면 그냥 서울에 가서 진짜 해고 술 먹든지. 고민되지. 순간 고민했지. 약간 주먹고기 같은 그런 식인데? 김치, 와사비,
먹고. 굿. 잘 먹을게.